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치마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브이로그 찍을 때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또 과정까지 보여드리는 게 쿠킹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마가린 재료를 몇 개. 마늘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어요. 여러분 파스타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 크림 파스타예요.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크림 파스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지금 잠깐만. 아니 왜 카메라 안 찍고 있을 때는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왜 찍자마자 이러지? 몇 분이지? 안 써있어요. 몇 분? 몇 분이야? 이럴 때 조금 어렵네요, 요리할 때. 몇 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일단 모르겠다. 일단 면 넣어볼게요. 쿠킹 타임! 잘랐어! 잘랐다! 쿠킹 타임 8분부터 11분. 아, 냄비가 너무 작아. 풀어줄 거예요. 소스를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웠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랑 완전 틀리네. 제가 상상했던 그 모양이 안 나와서 그냥 포기를 해. 치즈를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에요. 이거 오븐 파스타예요. 치즈가 이렇게 이럴 때만 한국어 안 나와. 일단 오븐에 꼬고. 와, 맛있겠다. 파스타랑 같이 먹는 거기 스테이크예요. 그냥 크림 파스타만 만들기가 좀 아쉬웠어가지고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하고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여러분, 파스타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저희 텐데 같이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언젠가 제가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브이로그를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